미성년 장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아버지. 결국 경찰서에 불려다니며 조사까지. 만취한 여자를 112에 신고했다는 아버지. 하지만 경찰은 조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의 주장을 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구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오롯이 남은 건 피해자 진술인데 법 쪽의 전문가가 아닌 제가 진술을 봐도 이렇게 수없이 바뀌고 피해자는 대답을 안 하는데.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긴 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딸 혜정 씨였습니다. 결정적인 제보가 나타났습니다. 남자친구가 버스기사로 일하는 터미널에 피해 여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피해한테 집에 와서 정말 그런 짓을 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도 돼요. 나 진짜 부모한테 얘기 안 할게. 나 진짜 약속할게. 언니 좀 살려줘요. 계속 거짓말하면은 나 아빠 편집 못 봐요. 우리 아빠를 처음부터 지목한 게 아버지의 무죄를 밝힐 마지막 사실 확인서. 모두 고모가 시킨 일이라고 합니다. 야, 그거 안 되잖아. 이게 우리 죽이잖아. 그거 안 되지. 야, 어미 어쩌래요? 그런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고모부가 성폭행범이라는 겁니다.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1년 가까이 무고한 옥살이를 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그랬어요. 나는 모든 걸 조사를 해서 검찰한테 넘겼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다 라고 검찰 탓을 하고, 검찰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판단은 재판부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러시니까 저희는 누구 하나한테도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소송 중에 아버지의 무죄를 밝힐 주요 증거들을 검찰이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피해자의 진범인 고모부가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았나 봐요. 진범이 피해자의 고모부가 수사기관에 전화를 해요. 사실 우리 아이가 그 돈도 뭐 지갑에서 많이 돈을 훔치고 성폭행을 지금 강간을 당했다는 것도 거짓말일 거다 라고 피해자의 가족이 얘기를 해요. 그걸 검사가 봤어요. 근데 재판부에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모텔. 피해자는 아버지가 방값을 신용카드로 계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빠 전부 신용카드 결제를 다 봤는데 그 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경찰이 남긴 수사보고를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누락시켰고, 무죄의 증거들은 다 누락이 된 거예요. 저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검찰이 이길 수 있는 증거들만 제출된 것 같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러한 증거들이 공개됐다면 아버지의 억울한 옥살이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문건들은 무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 보기 어렵고 만약 영향을 미칠 서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 열람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기록을 누락시킨다면 피의자들은 그 기록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법정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수사를 했다고 취지를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좀 더 고의적이죠. 부실하다기보다는 이 기록을 전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소를 하기에 불리하구나, 이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뺀 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부실했던 건 맞지만 위법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뭔 얘기예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아, 그래요? 거의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거. 인정할 리가 없죠.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다른 일반 사건은 약간만 증거에서도 인정해주는 편인데 꼭 검사, 판사가 개입되면 엄청난 증거를 요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법률 분야니 그 법률 전문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그게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 같다가 어떻게 법률 문외인들이 증명을 해요, 그게.